안녕하세요. 이만수입니다. 자, 오늘 사주팔자 이야기. 자, 오늘은 사주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주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들 주변에 있는 그 현상들, 뭐 하늘의 그 태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땅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이라든지 이런 현상들하고 서로 연결해서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 갑목일주 네, 일간이 갑일 때 이제 어떻게 이런 걸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 일간이 병, 예, 병일 때 이제 그 예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준을 하나 꺼내보죠. 자, 이렇게 그 사주를 하나 꺼냈습니다. 자, 요 사주는 정사년. 우리가 이제 사주 이야기를 할 때, 여기 태어난 년이죠. 네, 정사년, 병오월, 병오일, 경인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때 그냥 그 바라보라고, 제가 앞에 그 동영상 한 37개인가? 중에서 절반 정도가 그냥 바라보세요, 그냥 바라보세요 하는 이제 그 이야기로 계속 동영상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보다 사주를 그냥 바라보는 거 그게 뭔가 하는 거는 앞에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냥 이거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화가 되게 많다는 걸 이제 사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의 원래 색깔이 청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은 파란색으로, 화는 붉은색으로, 그다음에 토는 황색으로, 그다음에 금은 흰색으로, 수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제 오행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만들 때가 1990몇 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게 전부 그 하얀 거, 검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제가 1990몇 년도에 이렇게 이제 오행 색깔을 넣으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겠다. 이래가지고 이걸 그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만들고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언뜻 이걸 딱 보게 되면 화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첫째 알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사주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인오화 벌써 반합이 되죠. 이렇게 이제 사주 자체에 반합이나 삼합 아니면 반국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 화의 힘이 세집니다. 예, 우리가 이제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한 바가지 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더 타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불이 굉장히 세진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 사람이 지금 36, 이제 36에서 46이 대운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운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경술이죠. 경술.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하나 또 만들어집니다. 인오술. 예, 요거까지 합해가지고 인오술 화반국이 만들어지죠. 화반국이. 예, 그래서 반합도 센데, 반국은 완전히 이거는 뭐 똘똘뭉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세지는, 이제 화의 힘이 엄청나게 세지는 그런 대운에 이 사람이 와 있다. 그리고 또 자기 사주를 보니까 화가 많아요. 자기 사주에 화가 또 많아요. 그리고 화 반국을 이뤘어요. 그러면 이 경금, 여기 경금들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막 이렇게 그 용광로처럼 활활 타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세부체를 넣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고 뭐 물건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금이 다 타버리는 거죠. 아, 타버리는가? 쇠는 타버리는 게 아니고 다 녹아버리는 거죠. 형체도 없이. 그러면 이 금을 우리 인체로 따진다 그러면 뭐죠? 인체. 이제 인체도 오장육부가 사주팔자 목화토금수로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금을 인체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기관지 폐. 그리고 대장. 기관지 폐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운에 기관지 폐 대장이 화가 저렇게 극성을 부리니까 성하겠습니까?
그렇죠. 타격을 받겠죠. 폐, 이제 기관지 폐에 화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폐가 막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아랫배 장, 대장에 화기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니까 장이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36부터 46 사이에 너는 이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니, 10년 동안 언제 안 좋아지고 뭐 어쩌고 이런 걸 그거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36, 46이 대운을 딱 치면 여기서부터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지금 대운이 36부터 46까지는 이제 어떤 대운인가 하니 여기에 딱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 2013년 여기서부터 46, 요까지, 예, 요까지 대운이 밑에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대운은 요 밑에, 이 운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운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찾아주면서 어떤 해 기간지 배가, 더 이제 이 운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뭐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니까. 뭐 그에 관해서 뭐 왈가불가하면 그거는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이 운으로 봐가지고 어떨 때 운이 이제 이 금을 치는 운이 굉장히 왕성해지는가를 찾아줍니다. 그럼 그때 기관지 대장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탈이 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올해 같으면 올해 요 밑에 달이 있죠. 달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올해 매월달이라고 이제 말을 해주면 좀더 디테일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점점 이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냥 저절로 될 거예요. 저절로 그냥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닭을 하나 한 마리 이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탁 이렇게 죽여가지고 피를 뽑아야 되죠. 그 다음에 뜨신 물에 넣어가지고 닭털을 뽑아야 되죠. 그리고 장 내장도 이제 덜 내야 되고 다리도 이렇게 자르고 목도 자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이제 닭을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역학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이 급하세요. 예. 그러면 닭털도 안 뽑고, 피도 안 뽑고, 장도 안 뽑고, 일단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일단 닭을 잡아먹으려니까, 아,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막 털도 입에 묻고, 뭐, 피도 칠칠하고, 뭐, 장도 있고, 이게 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요는 단계들 하나하나, 밟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방금 이제 제가 이렇게 푸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사실은 푸는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주를 보면 돼요. 사주를 보면 그냥 일단 보여야지 여러분들이 뭐 말을 하든지, 다른 생각을 하든지, 뭘 끼워 맞추든지, 뭘 하든지 할거 아닙니까? 형, 이것만 봐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다. 모르겠다. 뭐 이게 비견급제가 두개 있으니까, 신앙자의 비견급제가 두개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뭐 의지가 강하고, 사방에서 이 사람 돈 뜯어가는 사람이 많고, 뭐 대장을 하려 그러고, 옆에 편제가 있으니까 돈이 들어오면 궁비쟁제가 되니까 뭐 돈이 나가고 뭐죠.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수학문제 풀듯이 막 사주를 풀다 보면 막 뒤에는 헷갈려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풀면서 혼란스럽습니다. 막 사주를 이렇게 가다 보면. 근데 이제 그냥 딱 바라보게 되면 기준점이 생기잖아요. 풍경 보듯이 멀리 있는 풍경 보듯이 그냥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는 걸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밑에 제가 황세란 박사가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딱 넣었습니다. 자, 조금 더 그림을 키울까요? 자, 이렇게. 자, 요즘 굉장히 참 좋은 세상입니다. 옛날 같으면 도저히
생각도 못한 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표현을 하고 전달을 하고 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얼굴 보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아니 이런 좋은 세상에 역학 공부 못한다. 정말 말이 안 되죠. 예, 자, 요게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이제 일단 요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 병화일주죠, 그죠? 병화일주. 예, 요 병화. 그 옆에 그림 보니까 어떻게 되죠? 왼쪽에, 여러분들 그림 보니까 병화가 있죠? 병화가 한 개다, 이거 두 개.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 하늘에 태양이 두 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해가 두 개다. 이제 두 개가 떴다. 이뭐 지구에 태양이 하늘에 어떻게 두 개가 되느냐. 뭐 이렇게 막어뭐 파고들면 이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늘에 태양이 두 개. 두 개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뜨겁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그러면 막 완전히 장렬하는 태양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태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사막이죠, 사막. 사막 같은데 태양을 보면 막그 불볕더위, 땡볕더위. 옛날에 우리 그 아버지 세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막그 일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분들이 그 일이 고된 게 아니고 사막의 그 더운 열기, 그게 힘든 거죠. 이제 그거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병화가 벌써 한 개다, 이거 두 개라 그러면, 굉장히 사막의 불볕더위. 또그 밑에도 보니까 막 화가 등천을 하죠. 그러니까, 사막의 불볕더위를 상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정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막에, 대낮에 햇빛이 굉장히 막 비추고 있는데 거기다 모닥불 피워놨습니다. 사우나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지경이죠. 예, 죽을 지경입니다. 예, 자, 그럴 때이 경금은 이제 쐬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선선한 그런 기운이죠. 이뭐 백을 출 수가 없죠. 이렇게 화가 극성을 부리면 경금이 이 설이나 뭐 이런 게 맥을 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경금은 처음부터 사실은 그냥 막탁 기가 죽어가지고 저 구석에 이제 처박혀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사주를 하나의 그걸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뭐 목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은 이 사주로 따지면 인수편인이잖아요. 그죠? 사주로 따지면 인수편인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인수편인을 쓸수 있는 사람입니까? 인수편인이 귀신입니까? 못 쓰는 귀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다가 이 그림에다가 여러분들이 목을 하나 넣어보세요. 나무를 하나 넣어보세요.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옆에 장작 피어났어요. 거기다가 나무 하나 넣어보면 불이 어떻게 되죠? 더더워지죠. 그러면 목을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못 쓰죠. 귀신입니다. 귀신.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여러분들이 토를 한번 넣어보세요. 토. 토는 이 사주에 이제 식신상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토를 내가 하나 딱 넣었다. 넣으면 이제 토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식신상관은 내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고 뭐 이런 건데, 아니 식신상관만 있으면 이제 헛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사주에 뭐가 있습니까? 재가 있죠. 그럼 식신생재가 돼버리는 거죠. 식신생재.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안 그래도 이 금이 힘이 약했는데 토가 토생금 해주니까 이제 이 금이 어느 정도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아가지고 식신생재하니까 뭔가 하면 좀 되겠다. 근데 큰 돈은 못 벌어요. 예, 큰 돈은 왜? 이 금의 힘이 여기서 요거 딱 재보니까 그 힘이 절제예요. 금이 지금 절지에 와 있어요. 그것도 그거고. 그리고 이렇게 화가 왕성할 때 경금은 쪼맨한 거예요. 쪼맨한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무토 기토 운을 만났다. 식신상관 운을 만났다. 그러면 식신생재가 되니까 운은 나쁘진 않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 식신생재 금의 그 기운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큰돈못 번다. 열심히 하면 그냥 막 조금 한 만큼 표는 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주를 볼때 이제 그 무조건 운이 좋다 해가지고 막 떼돈 벌고 뭐좀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번다. 지 그릇이 있죠. 자기 그저 그릇. 여러분들이 은행 통장 많다고 돈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통장이 하나만 있어도 그 안에 막
돈이 흥긋들어 있으면 그게 최고고, 아, 나 통장 10개인데 전부 다 합해봤자 다 통장 10개 있는 돈 다 합하니까 한 32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통장 10개 아니라 100개라도 별 볼일 없는 거죠. 그래서 사주의 운이 좋다 나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나 쓰느냐, 어느 정도냐, 보따리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걸 사실은 이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걸 이제 보고 듣고 자꾸 듣고 보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몸에 체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뭐 그 이제 저희들 이거 책만 이제 여러분들이 북극성 3 이제 역학 프로그램을 임대하면 이제 제가 이 책을 같이 드리잖아요. 그죠? 이 책에 뭐 좀 내용이 뭐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책만 사겠다 이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책은 강의용이다. 강의용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런 데에서 이제 저희들이 1년 정도 강의하는 강의용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책하고는 다릅니다. 차라리 역학을 책으로 공부할 것 같으면 서점에 가면 이제 책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한 10개 정도 뽑아서 또 그 10개 정도 뽑은 것 중에서 다시 또 중복되는 게 또 많습니다. 그래 중복되는 거 빼고 한 대여섯 개 뽑아서 그거 먼저 보고 그거 보고 나면 다시 또 다른 이제 봐야 될 책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또 그거 한 대여섯 건 보고 대여섯 건 보고 이래가지고 한 몇백 건 보면 아 역학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된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저희들이 이제 책을 이제 외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판매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나가게 되면 이제 뭐 이제 그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 뭐 문자가 온다든지 카톡이 온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계속 이제 질문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 하는데 아니 꼴랑 뭐 책 2만 원짜리 하나 사놓고 질문 한 10개 뭐 이래 그러고 나면 제가 막 이게 너무 그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 프로그램을 임대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저희들 350시간 패키지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들하고 이제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평생 함께 가자 그 이야기잖아요. 350시간 패키지 교재 8권 그다음에 북극성 3 이 프로그램을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우리하고 인연을 평생 함께 가자.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임대하신 분들 임대하신 분들은 이제 100시간 이제 350시간 아니고 100시간이에요. 100시간에다가 교재 8권 아니고 한 권이에요. 한 권에다가 이제 이 프로그램까지 이제 이렇게 해 드리는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한 달에 5만 원 이래 가지고 이제 20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20개월 지나오면 전부 다 드립니다. 이제 프로그램도 드리고 전부 뭐 자기 게 다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개월 전에 나 이거 뭐 별로 더 좋은 거 있어 다른 거 할래 그러면 이거 반납하면 한 달에 5만 원씩 차감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그런 이제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우리하고 20개월 인연을 맺자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20개월을 인연을 맺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학원을 가더라도 댄스 학원을 가더라도 한 달에 회비 내야 된다. 그래요. 뭐 배운다고 학원 가면 회비 내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우리하고 인연을 이제 맺는다는 거는 이제 그 한 달에 5만 원 내는 거에 임대하시는 분들은 그거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만 나는 살래. 그리고 책 보다 보면 강의용이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나오죠. 그러면 모르는 거 나 니한테 책 샀으니까 계속 니한테 물어볼래. 이러면 제가 이제 너무 힘이 들죠. 어떤 분도 이제 누가 질문을 하면 저는 습관적으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그냥 누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나 막 습관적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막 그 사람이 누구고 뭐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막 저한테 고맙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부 잘했다. 예, 열심히. 선생님이 열심히 하셔서 잘한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책만 산 사람이에요. 예, 책만 사가지고 1년을 저한테 거의 개인 지도 받은 거죠. 거의 개인 지도 받은 겁니다. 저는 이제 패키지 이제 그 350시간을 다 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고, 아니, 그 안에 다 있는데 왜 있는 걸 물어볼까 해가지고, 뭐, 안타까운 마음에 열심히 대답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책만 몇권 사가지고 저한테 완전 개인 지도를 받은 이제 분들이 여러 명 계시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저희들 패키지 산 사람들은 이제 전화번호에 아예 딱 그걸 메모를 해놓습니다. 딱 누구누구 이제 언제 딱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거 외에 뭐 다른 전화 오고 그러면 제가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해줄 수는 없죠. 왜냐면 저도 이제 시간에 그런 한계가 있고 체력의 한계가 있고 또 저도 먹고 살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 좋다고 돈 내놓고 내 좋다고 그거죠 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잘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제가 지금 방금 사주 보고 하는 것도 이제 적당한 이제 시기를 봐서 이게 50시간 저희들 강의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패키지 하는 사람이 나 이거 50시간 미리 그거 다 사가지고 공부하고 싶어 이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네, 그러면 뭐 제가 굉장히 이제 좀 좋은 조건에 왜냐면 어차피 야구 20개월 동안 어쨌든 잘해보자 하는 사람한테 제가 뭔들 못 해주겠습니까? 진짜 뭐 하나를 덮어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이 동영상들이 다 원래 350시간 그 패키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요 물상론 요 부분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 그거만 또 따로 해가지고 제가 또 판매를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사주 푸는 거 이렇게 또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